미투 운동의 파장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배우 조민기 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여성이 조 씨와 나눈 SNS 대화를 공개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연출가 이윤택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은 이 씨를 집단 고소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남자친구는 좋겠다. 보고 싶다. 배우 조민기 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성 A씨가 공개한 SNS 대화 내용입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모임에서 만난 조 씨가 새벽에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찍어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A씨를 포함해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성폭력 논란이 일고 있는 배우 김태훈 씨와 최용민 씨는 맡고 있던 세종대, 명지전문대 교수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여성 16명은 이 씨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어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고소에는 변호사 101명이 공동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투운동의 파장이 커지자 사과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교구 소속 한모 신부의 성폭력을 사과했고 배우 오달수 씨도 피해 여성이 실명으로 인터뷰에 나서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오 씨는 모두 저의 잘못이라면서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피해 여성 A 씨에게는 잠시나마 연애 감정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